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사업을 따낸 업체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고급 차량과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014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탁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습니다. 107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에 세 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는데 A사로 결정된 겁니다. 이 사업의 발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연금공단 3급 간부 김모 씨는 사업자 선정 직후 노골적인 요구를 시작했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5년 1월 A사의 자회사 직원 B 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 씨는 이곳 국민연금공단 잠실 사옥에 있는 벤치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부인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느냐며 여행 경비를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B 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김 씨 부부의 여권 정보를 받아 100만 원대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습니다. 김 씨는 이후 B 씨 명의로 4년 동안 승용차를 리스할 것을 요구해 업체 돈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습니다. 이런 요구는 A사 하도급 업체 C사까지 이어졌습니다. 김 씨는 2015년 4월 C사 대표를 만나 자신이 일하는 전주국민연금 본사 주변에 오피스텔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뒤 54평형 오피스텔을 20개월가량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습니다. 2016년엔 C사로부터 태국 파타야와 코사무이에서 골프관광까지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김 씨의 행각은 같은 해 12월 공단 내부 감사에 걸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. 수사 결과 김 씨가 받은 뇌물 액수는 2,700여만 원에 이릅니다. 검찰은 김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